와, 도대체 몇 마리인가요? 식구가 참 많네요. 하나, 둘, 셋. 아이고, 헷갈려. 근데 커피는 주로 참치캔을 달라고 이쪽에 와 있어요. 커피야. 수염이 매력적인 엄마냥 커피. 영차, 영차. 주황이. 주황색. 아유, 주황이는 그냥 활동성이 엄청나요. 힘이 센 주황이와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개구쟁이 갈색이까지 무려 아홉 마리의 악갱이들이 다 함께 살고 있답니다. 정말 많죠? 우와. 종소리가 울리면 밥대가 됐다는 것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모여드네요. 밥그릇 크기부터가 남다른데요. 엄마냥 커피가 먼저 먹기 시작하면 새끼들도 어미 따라서 냠냠 꿀꺽꿀꺽 와그작 와그작 잘 씹어먹는 걸 보니 녀석들 이유식도 이미 뗀 모양. 사료 말고 다른 걸 먹으면 눈곱이 좀 많이 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안 주려고 노력을 하죠. 웬만하면. 적당히 먹고 빠지는 엄마냥 커피. 새끼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오. 그런데 밥 실컷 다 먹은 새끼들이 하나 둘 어미 커피에게 다가오는데요. 뭘 하나 했더니만 어머어머. 어? 집사님, 얘들 지금 젖 먹는 건가요? 지금 젖을 뗄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어떤 모성애를 가지고 젖을 주는 걸 보면 좀 그런 부분은 좀 예쁘면서도 좀 안쓰럽죠. 좀 젖을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솔직히 있는데. 어미 커피는 작년 7월부터 집사가 밥을 챙겨주던 길냥이었는데요. 더 이상 길에 둘 수 없어서 입양하게 됐답니다. 갑자기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3주 정도 있다가 나타났는데 어깨 쪽에 꽤 상처를 크게 입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조를 하게 됐죠.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젖이 불더라고요. 그 엑셀도 찍어봤는데 그 한 달 반 정도 됐나 그때쯤 돼서 이제 그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알게 됐죠. 무려 10마리 새끼를 낳은 커피. 안타깝게 두 마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여덟 마리를 집사와 커피가 공동 육아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새끼가 총 아홉 마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오, 그러고 보니 유독 하얗고 덩치도 큰 요 녀석이 좀 수상한데요? 저 하얀 애가 우리 엄마 저 다 먹어요.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연습장 소속 프로님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집에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고양이를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제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 달 전 업둥이로 들어왔다는 버디. 여덟 마리를 돌보기도 힘들 텐데 신기하게도 커피가 버디를 자기 새끼처럼 받아줬다네요. 그래서인지 3개월, 사람 나이론 5살인데 버디는 아직 젖을 못 뗐습니다. 잠시 후 골프 강사인 집사가 강습을 위해 잠깐 집을 비우는데요. 집사가 나갔다냐? 밥도 젖도 먹었겠다. 악갱이들의 본격적인 양장판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그러다 다친다. 조심하렴. 이빨이 간질간질하다냐? 뭐든 물어뜯고 싶다냐? 좌로딩굴, 우로딩굴. 하긴 노는 게 악갱이들의 본분이기도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다다를 하기 바쁘고 레슬링 한 판, 레슬링 두 판. 녀석들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커피야, 왔다. 그런데 귀가 후 집사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호. 갈색이, 파랑이, 노랑이, 주황이, 얘는 하늘이, 얘가 초록이, 보디. 새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네요.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못 찾겠다, 꾀꼬리. 마리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보여도 찾게 되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둘러보는 집사. 찾았다, 요놈. 보라. 이거 막아야 되겠다. 보라. 숨바꼭질이 제일 재밌다.
애들이 이렇게 자꾸 사라지고 그러면 찾기 힘드시겠어요? 아, 거의 이제 일상이죠. 그리고 이제 마릿수가 또 많다 보니까 거의 외출을 하고 오면 그 일단 숫자부터 쉬어요. 숫자부터 치즈 3마리, 이제 고등어 5마리니까 숫자부터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죠. 이제 집사님도 식사하시려나 보네요. 그래요, 집사님도 뭘 드셔야죠. 근데 양념도 없이 닭가슴살을 삶는 집사, 혹시 다이어트 중? 저 커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새끼들이 지금 저주를 막 빨아먹는 양이 글쎄요, 제가 뭐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엄청 많이 먹긴 먹을 거예요, 분명히. 빠른 힘도 좋으니까. 덩치들도 크고. 아, 집사님 밥이 아니라 커피 거예요? 9마리 아깽이를 돌보는 커피를 위해서 특식을 자주 챙겨준다는 집사. 이 위에서 먹자. 올라가. 먹어봐. 그래, 커피야. 젖 먹이려면 너도 많이 많이 먹어야 된다. 초록이가 그새를 못 참고 왔네요. 엄마 뭐 먹어? 나도 한 입만. 얼른 먹고 젖줄게. 마음이 급한 어미 커피가 꿀떡꿀떡 삼키는 사이 덩치 큰 버디가 머리를 들이미네요. 그래, 버디 먹어라옹. 커피야, 너 참 훌륭한 엄마다. 야야, 알았어. 야, 엄마 먹게 좀 놔두지. 아이고, 가만 있어봐. 날로 달로 먹성이 좋아지는 새끼들도 외면할 수 없는 집사. 먹기 좋게 썰어서 아깽이들을 위한 닭가슴살 파티가 열렸네요. 어떻게 줘야 되나? 자, 쪼랑이도 가서 먹어. 파랑이도 빨리 와. 아이고, 고기도 잘 먹고 녀석들이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그릇에 거의 몸을 담근 빨강이 녀석. 남은 건 다 내 거다, 냥. 닭가슴살 자주 줘라. 양이를 다 챙기고 나서야 집사도 본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와, 집사님 그래도 잘 챙겨 드시네요. 점심이 훌쩍 지나서 먹는 첫 식사인데요. 집사님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그런데 커피가? 안 돼. 납작이가. 설마 커피 너 아직도 배고프니? 올라와요. 와서 이제 뭐 참견하고 자꾸. 맛있는 거 많이 줬는데 오늘. 아까 닭가슴살 먹었잖아. 부족했던 거야? 결국 집사 다 먹지 못하고 치웁니다. 그리고는 바삐 약을 챙기는데요. 누가, 아니 애들이 어디 아픈가요? 발라야 되겠는데 딱딱이 졌다. 링웜이 있어서 연고도 좀 바르고. 사실 아깽이들이 단체로 피부염에 걸렸는데요.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있답니다. 연고를 발라주면 바로 핥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야,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결국 집사가 내린 특단의 조치. 안 돼, 어쩔 수 없다. 네카라를 해야 돼. 아깽이들 전용 네카라. 참 귀엽네요. 자, 한번 참아. 여기가 어디냐옹? 엄마 어디냐옹? 집사는 피부염을 낫게 하기 위해 약물 목욕도 시키고 매일 연고를 발라준다네요. 엄마, 집사가 막 뭘 발랐다옹. 어, 커피 너 핥으면 안 돼, 너. 어미 커피를 서둘러 막아보는데요. 커피야, 애들 빨리 낫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조금만 있어. 새끼가 자기가 하는 것을 못할 게 만들어도 어미가 다 핥아버려. 빠짐없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집사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주황이 일로 와. 이때 집사 몰래 커피가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요. 오, 커피야, 너 설마. 아우, 수유 중이라 늘 배고픈 커피가 결국 집사의 밥까지 건드리네요. 어라? 그런데 새끼들에게 고기를 건넵니다. 커피야, 네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가들 주려고 그랬던 거구나. 모성갑 엄마 덕분에 아깽이들 간식으로 돼지고기를 맛봅니다. 야, 이거 누가 가져왔어? 너도 먹고 있어?
아, 저거 커피 저거. 새끼 준다고 그래도 가져오는 거 보면 참 마음은 참 기특한데. 아이고 참.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커피. 하지만 그것도 잠시. 꼬꼬마들이 불편한 네카르를 차고도 젖을 또 찾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좀 쉬자. 나와, 이럴 밤 햇빛 좀 쬐자. 어미 커피도 쉬게 할 겸 새끼들을 바깥으로 불러내는 집사. 녀석들 바깥 세상이 신기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볕을 쬐게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네요. 피부에 그 바이러스 균이기 때문에 일광욕을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햇빛 좋은 날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전장치는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심할 땐 털이 숭덩숭덩 빠졌지만 집사님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털도 많이 자랐다네요. 여기서 쭉 자고 싶다옴. 야, 아빠 잔다. 이제 고단한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방이 너무 작아요. 아니, 저는 뭐 혼자고 커피는 식구들이 지금 저희 고양이가 지금 10일량이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들끼리 뛰어놀으라고 사실은 이쪽으로 와서 자죠. 예. 커피 출산 후에 함께 이사를 왔고 제일 작은 방은 집사가, 나머지 공간은 전부 고양이들에게 내줬습니다. 여기가 사람 집인지 고양이 집인지 때론 집사도 헷갈리지만 냥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길 바라는 그 마음뿐이랍니다. 그런데 노랑이가 수상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자리를 잡는 녀석. 너 설마 지금 쉬어 하니? 덮을모래도 없는데 대체 너 뭐 덮는 거니? 쉬어 하고 덮고 엄마한테 배웠다옹. 다음 날 아침. 야, 노랑아. 아이, 노랑이 진짜 내가 언제 가리냐, 언제 가리냐. 이렇게 매번 이렇게 싸나봐요? 아, 그럼요. 밤에 주로 밤 지나고 나면 거의 그 싸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닦아도 오후에 가서 또 싸는 경우가 있고요. 집사는 아침 7시에 기상하자마자 소변을 닦고 화장실을 치우는데요. 다시 보모 육묘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두 달째예요. 이때 은근슬쩍 다가오는 노랑이. 아이고, 많이도 싸놨네. 오늘도 감자가 풍년이네요. 집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커피 일로 와. 가자, 커피 일로 와. 야, 저 좀 그만 줘. 더 주면 안 돼. 아, 모닝 저 시간인데 엄마 어디 갔냐옹. 커피 아침밥부터 챙기는 집사. 보모가 아니라 친정엄마 같아요. 편히 쉬며 먹도록 분리를 시켰는데 밖에서 엄마를 애타게 찾는 아가들. 모른 척할 법도 한데 커피는 어째 신경이 쓰이나 보네요. 너희들 왜 여기 모여 있어? 이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어? 커피.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고 있구나. 아이고, 몇 분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네요. 또 젖을 물리는 커피. 아휴, 너도 참 고생이 많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띄워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마냥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커피에게 자유시간을 준다는 집사. 아홉 마리를 살뜰히 보살피는 커피를 보면 집사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육아를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커피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 건가 싶을 때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어미냥 커피를 도와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커피를 위해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얘가 커피? 예, 저희 집주인 커피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오자마자 인사하려고 꼬리가 많이 서 있네요. 저한테. 네, 그 사람한테 사교적이에요. 네. 아. 냥신 반갑당. 보통 고양이들 성별 확인할 때는 항문하고 생식기의 거리를 보통 판단하거든요. 네. 생식기와 항문의 거리가 짧으면 암컷. 예. 길면은 수컷입니다. 아, 길면 수컷. 예, 예, 예. 여기가 거리가 여기가 길죠. 여기가 길면 예. 수컷. 예. 커피니는 과연 몇 남 몇 녀일까요? 제가 초록인데. 초록이. 초록이 가볼까? 예, 초록이는 붙어있네요. 얘는 여자애네요. 예. 예, 여자애입니다. 그 결과는 7남 2녀. 초록이와 보라는 암컷, 나머지는 업둥이 버디까지 수컷입니다. 갑자기 진료 모드에 돌입한 영신. 그래도 귀지가 좀 있고. 예. 녀석들 귀지는 없는지 이빨은 잘 자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근데 눈 콕닥 쓰여져 있고 이빨 괜찮고. 근데 눈 콕닥 쓰여져 있고 이빨도 나왔고. 아, 싫어하면 이제 적재. 피부염 때문에 눈곱이 낀 것 외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네요. 이제 악갱이들의 일상을 볼까요? 생후 2개월이 지난 악갱이들이 아직까지도 젖을 빠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근데 젖이 나와요, 지금? 나오니까 먹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때론 빈젖을 물리는 어미들도 있답니다. 나오네. 나와요, 아직도. 이게 나오는 게 이게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젖을 이제 물게 자극이 오면 프롤락틴이 계속 분비되면서 젖을 계속 생산하게 돼요. 예, 예. 원래는 이제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생후 한 2주가 넘으면 보통 이빨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네. 시기이기도 해요. 얘네들을 지금 2개월이 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젖을 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젖을 떼도 되는 시기가 아,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가서 중성화 수술하면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젖을 무는 것보다 다른 것들 더 뭐 재밌는 거 놀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간식들 놀이를 또 제공해주면은 굳이 가서 엄마 젖을 물 필요는 예. 커피는 다 큰 업둥이 버디까지 젖을 물렸는데요. 커피의 모성애가 남다른 건가요? 고양이들은 암컷, 특히 암컷들은 공동육아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엄마 고양이가 모여서 다른 고양이들 같이 생겨요.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모계사회예요. 다른 새끼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 품 안에 거둬서 같이 돌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처음 한 사실이네요. 악갱이들이 피부염 때문에 고생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나 어린 고양이들 면역력이 아직 충분히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적인 피부병이 보통 림웜이라고 하는 곰팡이성 피부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한 마리가 걸리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다른 고양이들이 다 걸리는데 그다음에 필요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약도 투약하면서 네. 관리하면은 이제 시간이 걸릴 문제지 네, 네. 시간의 문제지 이게 안 없어질 문제는 아니죠. 지금처럼 하면 금방 낫겠어요? 나와 이리 빨리 햇빛 좀 쬐자. 아참 링웜 치료를 위해서 집사님이 새끼들이 일광욕을 시켜줬는데요.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이게 조금은 좀 잘못된 정보인 경우도 있어요. 아, 그게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외선이 이제 고양이한테 이제 쐬어질 경우에는 사람은 비타민 D를 합성하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없고요. 아... 보통은 고양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아... 오히려 자외선이 막 들어오면. 그러면 좋은 것은 아니네요. 좋은 건 아니죠. 아... 고콜레스테롤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네, 네. 소변 실수가 잦았던 노랑이. 다른 아이들은 화장실을 잘 가리는데 그런데 노랑이가 소변 실수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가 화장실을 가리는 시기 생후 5주면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지금 10주 됐기 때문에 이미 고양이들은 자신이 어떤 재질에서 화장실 볼일을 봐야 되고 어떤 어디다가 싸야 될지를 보통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이 작은 거라도 여러 개가 있거나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마 개수가 좀 부족하거나 장소가 부족하니까 대안으로 아마 지금 다른 장소에다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예. 바로 화장실 점검에 나선 양신.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나요? 화장실은 내가 실수라는 게 이 동선이 퇴로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는 애들은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은 한 장소에 몰지 않고 집안 곳곳에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개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새 화장실 냄새가 좋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선생님 밥그릇이 좀 많이 크죠? 큰 걸로 해서 사이좋게 아니,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경쟁이 돼요, 애들이. 허겁지겁 먹는 애들이 생기고 그래서 밥 먹는 데는 여러 군데 놔두셔야 돼요. 고양이들이 지내는 공간도 살핍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얘네들이 보통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캣타워를 하나를 이쪽으로 좀 뺐으면 좋겠거든요. 예. 여기가 햇볕이 들어서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뭐 방을 하나 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적인 공간을 여기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직 공간이 이렇게 몇 층으로 이렇게 여러 개 다채롭게 있느냐가 되겠죠. 예. 와, 이제부터 바깥 구경도 실컷 하게 됐네요. 추가적으로 스크래처 같은 것들도 이런 수평 스크래처 말고 수직으로 된 것들을 이런 애들 쉬는데 자는데 옆에다가 한두 개 놔주고 모서리에 놔주시면 여기 이런 데 안 긁을 겁니다. 네. 의자나 이런 것들. 예,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예. 정말 훨씬 좀 행복한 묘연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